내 노화를 막아 꽃중년을 맞았다는 오늘의 주인공은요, 기억력 챔피언 박정혜 씨입니다. 40대 후반에 요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약간 어떤 갱년기와 또 기억력?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 그래서 가스에서 막 태워 먹는 적도 있고. 그게 조금 심해지더라고요. 평화로울 줄 알았던 중년. 하지만 갱년기와 함께 심각한 건망증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잊는 등 가벼운 증상을 시작으로 매일 하던 일상까지 잊었다는군요. 더 늦기 전 망가진 뇌 건강을 되찾기 위한 그녀만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이 보나요? 예,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입꼬리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여러분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면 우리 뇌는 달라지고 있다 그래요. 예, 얼굴을 늘 찡그리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뇌도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이야기죠. 우리 친정 엄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아주 그걸 명심하고 진짜 더 열심히 다니면서 하여튼 활동적으로 살아요. 걱정하지요.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런 데 좋은 데만 찾아다니고 박수치고 웃는 것만 좋아해요. 피나는 노력 덕분이겠죠. 지금은 뇌 건강에 앞장서는 강사가 되었네요. 내가 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원장님. 오늘 수업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운동 됐어요? 네. 나는 진짜 40대부터 이렇게 깜빡하는 걸 잘했어. 아. 늘 뭘 찾아. 늘 잊어먹고. 건망증이 심해. 아.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가 치매가 금방 오기 때문에. 아이고. 아니, 진짜 정말. 그러니까. 나 오늘 스피커 놓고 와서 다시. 맞아. 스피커 놓고 왔지.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비상한 기억력을 자랑한다는 그녀. 나 도움이 되는 거 요거 있어. 예. 뭐 원장님 혼자만 잡수세요? 건강, 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먹고 있어요. 꾸준히 먹고 있는데. 하나씩 줘요. 하나 주세요. 지금 이것이 뇌 건강을 깨운 비결이라고요. 그녀의 뇌춤 비밀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두뇌를 깨우는 정혜 씨의 일과는요. 온몸에 땀이 흠뻑 날 때까지 전신을 움직여 운동하는 건데요. 예, 우리 뇌에 아주 좋은 호르몬이 생성된다고 하니까 운동의 효과가 많이 나와요. 예, 이런 거 많이 알리고 싶어요. 다음 날. 여기가 상추 맛이야. 야, 이런 맛이 있어서 좋겠다. 어, 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탐스럽죠? 예. 저는 이 상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상추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건망증이 시작되고 텃밭을 일구 시작했다는 정혜 씨. 실제로 식물 재배가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예, 갑시다. 언니 재밌네. 와. 뇌 건강이 무너진 후 기름진 음식과 탄수화물의 위주의 식습관부터 바꿨다고 합니다. 뭐 그냥 늘 신선한 야채. 쌈으로도 먹고 또 이렇게 무쳐서도 먹고 겉절이. 김치찌개 전골. 아, 뚜껑 열어. 우와. 오늘 식탁은 건강과 봄 기운을 담뿍 담은 밥상.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연까지 있어 더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봅니다. 좋은 거. 어이씨야.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많이 먹어야 돼. 오늘 만남이 귀한 이유는요. 평소 건망증 고민이 깊은 지인들을 위해 정혜 씨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꾸 잊어버리고 집 문도 안 잠겼는데 그냥 막 나오고 그래요. 네. 나도 갱년기 굉장히 심했었거든. 그때 특히 뭐 이렇게 진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히 단어 같은 거 단어 잊어버리고 걱정하는 치매.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음식 챙겨 먹고 한 가지 더
제가 전 이걸 제일 중요시 여겨요. 예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예, 저기 저거 좀 가져와 봐. 원장님 또 드시는 게 계시죠? 어,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예, 먹어요? 네. 요거 우와. 우리 뇌에 도움이 된다니까 네. 어, 요거 꾸준히 먹어요. 네. 예. 예. 친구들도 하나씩 먹어봐요. 주시면 먹자. 먹어봐요. 자, 우리 들어가자. 먹어요. 브라보. 브라보. 건강합시다. 박정혜 씨의 뇌춘 비결이 이거였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하던 중에 또 요 포스파티딜세닌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내가 건망증이 심할 때부터 이걸 먹기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건망증 개선에 도움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게 우리 시니어들 특히 중년인데 근데 이거 계속 먹으니까 혈행 쪽 관리도 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챙기고 있어. 노력해갖고 저도 치매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 예, 좋아요. 정혜 씨의 말처럼 그녀의 뇌 건강은 얼마나 회복됐을지 간단한 게임을 진행해봤습니다. 낱말을 이렇게 퍼플린 같이 보여드렸을 때 예. 뒤집어놓고 예. 그러면 아신다 하시면은 피읍 피읍 리을 키읍 이렇게 초성만 말해주시면 돼요. 낱말 초성 게임, 단어를 볼 때와는 다르게 꽤 어려운 퀴즈군요. 첫 번째 단어 초성은 누가 먼저 맞출지. 고추! 고추! 기역, 츄! 게임을 지켜보며 저도 슬쩍 따라해봤는데요. 마음과는 달리 눈과 뇌가 따로 움직여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뇌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승부. 네, 박정혜 씨의 두뇌 건강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어찌 그렇게 잘한디야? 친구야, 부러워. 난 어려웠어요. 가렸을 때 그 감자면 감자로 그게 적어된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글자가 기 앞에 기억인지 치우신지. 제가 기억력 스포츠 대회 나갔을 때도 이 단어 맞추기. 종목이 여러 개 있는 중에서 단어 맞추기를 제가 잘 했더라고요. 내 건강 화이팅! 포스파티 딜세린, 뇌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포스파티 딜세린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성분으로 우리 뇌의 약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 세포를 보호하고 뇌 세포의 성장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신경세포막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심층사고를 촉진하고 기억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12주간 포스파티 딜세린을 섭취하게 한 결과 단어와 그림 맞추기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포스파티 딜세린은 콜린 분해제를 줄이고 기억력을 증진시킨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부족해질 때 뇌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감소하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들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치매 발병 위험이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뇌의 인지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인지질이 부족한 뇌의 경우 독성 단백질이 침투했을 때 바로 흡수하는 반면 뇌 세포막이 튼튼한 뇌는 독성 물질을 그대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나요? 포스파티 딜세린은 우리 뇌에도 존재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감소. 우리 몸에서는 합성되지 않아 따로 섭취해야 한다는군요. 그렇다면 포스파티 딜세린은 인지 기능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실제로 건강한 노인들에게 12주간 포스파티 딜세린을 섭취하게 한 결과 학습 인지력과 연계 인지 능력, 안면 인식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